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매주 월요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법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지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법칙,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에서 일부 내용입니다. 제가 느낀 바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항상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했던 것이 몸에는 나쁠 수도 있고 내가 가짐으로 남이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에도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성공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남을 돕고 배려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닌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더 나아지고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보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남을 도와주듯이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면 절대 자신에게 소홀할 수 없을 겁니다. 나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원할 때마다 사탕을 주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탕이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결코 좋은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사탕을 줬으면 어떻게든 아이가 이를 닦도록 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날 외출할 때는 아이가 불편하다고 싫어해도 외투를 입혀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또 항상 깨어있는 존재로서 자신과 남을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결국에는 원망과 앙심과 잔혹성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좋겠지만 천국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천국을 앞당기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앞에 세워놓은 심판의 화염검과 죽은 천사들에게 맞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표와 방향의 힘은 얕볼 수 없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길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기회의 문을 열어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을 보살피세요. 당신 누구인지 정확히 아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목표를 정하고 그곳으로 향한 길을 걸으세요.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며 지옥으로 추락하는 세상을 천국으로 옮겨 놓는 일에 당신 역할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은밀하고 개인적인 각자의 지옥이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지옥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면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지옥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삶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힘겨운 삶을 사는 당신이 꼭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찾아집니다. 또한 제약으로 가득한 본성이 구원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다시 배운 사람답게 부끄러운 자의식을 떨쳐내고 자연스러운 자긍심과 당당한 자신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 법칙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